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서부 지역 로컬 채널 56.9 채널과 미 전국을 커버하는 케이블 채널 TVK24, IPTV인 티보 등을 통해 이곳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2020 인구조사 센서스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파장이 일었던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좌절을 안겨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포함해 G20이 20개국 정상들이 일본을 향했습니다. 이번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 G20이 이란과 교역, 기후변화 등이 주요 이슈인 가운데 본격적인 외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5개월 사이 두 번의 추락사고로 346명의 사망자를 낸 보잉사의 보잉 737 맥스 기종에서 새로운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5년 스탠퍼드 대학까지 졸업한 뒤 백수로 고급지게 놀기만 하던 아들의 용돈을 줄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으로 구속된 금수저 아들.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뉴욕까지 첫 폭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한인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0 인구조사 센서스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것과 관련해 파장이 일었던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겐 좌절을 안겨줬습니다. 1950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인구조사 센서스에서 시민권자임을 묻는 항목,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69년 만에 부활을 하려 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5명이 반대하면서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조항이 이번 2020 센서스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등 18개 주 정부와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이 제기한 것으로 이미 세 차례 위헌 판결이 난데 이어 이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시민권 문항 추가 시 서류미 비자와 비시민권 이민자는 응답률이 저조해질 것이고 결국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연방 하원 의석수나 선거구가 재조정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공화당에 유리한 인구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시가 내려지면서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패배로 일단락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G20이 20개국 정상들이 일본을 향했습니다. 이번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 G20, 이란 문제와 교역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이 주요 이슈인 가운데 본격적인 외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G20 정상회의 기간 중 각국 대통령들의 각국의 이속찾기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 탈퇴를 위협하며 더 많은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에 나섰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한국 방문 시 대화를 시도할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더라도 접촉할 수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 무엇보다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양국 정상의 만남입니다. 양국 무역 분쟁으로 전 세계 경기가 요동치게 되면서 만일 양국의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경우 1조 2천억 달러의 세계 경제가 손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언론들은 이번 회담을 세기의 단판이라 부르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시진핑, 트럼프 등과 이딴 회동을 통해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비핵화 추진 중재자로 본격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5개월 사이 두 번의 추락사고로 346명의 사망자를 낸 보잉사의 보잉 737 맥스 기종에서 또 새로운 결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번 결함은 연방항공청 소속 조종사들이 보잉사 여객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던 중 중앙 처리장치에서 발견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보잉사가 시정해야 될 잠재적 위험을 발견했다고만 전했지 구체적인 결함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이 모의 비행 중 조종사가 문제를 발견했을 당시 수천의 비행 수평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매우 심각한 위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여객기 추락 사고로 대형 참사를 가져온 보잉사. 이 여파로 신규 주문을 한 건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신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경유난에 빠진 보잉사를 건지낸 것은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인 BA의 모회사 IAG와 바로 한국의 대한항공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한항공이 전 세계가 우려하는 보잉사 중장거리 항공기 교체용으로 787-10기종 20대와 787-9기종 10대 등 항공기 30대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 사가 유럽 사업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유럽 내 공장만 6곳을 폐쇄하고 약 12,000명을 감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드사가 내년 말까지 러시아 공장 3곳, 프랑스와 영국 공장 각각 한 곳씩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트랜스미션 공장은 매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포드사의 유럽 지역 공장은 현재 24곳에서 18곳으로 줄어듭니다. 이어 스페인 발렌시아와 독일 자를루이의 공장도 교대 근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합니다. 자, 결국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약 12,000명 정도가 감원됩니다. 여기에 정직원은 2,000명으로 나머지는 계약직 또는 파견직으로 바꿉니다. 자, 사실상 전체 인력의 약 20%가 감원되는데요. 이와 같이 몸집을 줄이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차량 수요가 줄어든 데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투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얼마 전 멕시코 국경 이민자들이 4,000명의 수용시설에 15,000명이 머무르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국토안보부는 이 텍사스 이민자 국경보호시설이 매우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자, 이들이 처한 위험 수준이 이제 수면 위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텍사스주 클린턴 소재 국경경비대에서 대학 교수들과 의사들이 이곳에서 250여 명의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음식과 물, 위생시설 없이 몇 주 동안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당국은 이와 같은 사실이 신고되자 대부분의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옮겼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어린이 100명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를 나갔던 CBS 기자들,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시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고 아이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이 시설은 최근 둘러본 변호사들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아이들을 매우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로 이민이 급증하면서 2018년보다 60% 증가한 5만 2천여 명의 미성년자들이 이민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전에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을 시작으로 이제 1년 4개월 대선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10명, 오늘 10명이 또 토론에 나서게 되는데요. 자, 어제의 승자는 먼저 누구였을지 전해드립니다. 네, 2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2020 민주당 경선. 자, 기준 미달로 탈락한 4명과 TV 토론회 일정 확정 뒤 경선에 뛰어든 한 명을 제외한 20명의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먼저 어제 출연한 10명의 후보들 건강보험과 이민 문제를 놓고 격전을 벌였습니다. 자, 어제 TV 토론회 주역은 유일하게 어제 참가한 10명의 후보 중 지지율 상위권 주자인 워런 의원 후보였습니다. 워런 의원은 정부 주도 건강보험과 무상 대학교육,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자, 워런 의원이 토론의 승자라고 꼽은 워싱턴포스트지.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민 문제를 주로 토론을 주도했던 이 카스트로 전 장관을 토론의 승자로 꼽았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이처럼 워런 의원과 카스트로 전 장관이 주역이었다면 오늘은 과연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후보 등이 잠시 전부터 TV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TV 토론회를 보고 난 뒤 지루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잠시 자한 소식 듣고 돌아와서 미국 내 지역 소식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Thank you.
네, 먼저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이 이 바하마 여행길에 이 상어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바하마 경찰에 따르면 올해 21살의 조단 린지양이 지난 25일 오후 이 바하마 로즈아일랜드 인근에서 이 가족과 함께 스노클링을 즐기던 중 상어 3마리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가족들은 상어를 발견하고 린지양에게 소리쳤지만 린지양은 이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린지양은 양팔과 양다리, 엉덩이 부분 등을 상어들에게 물렸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숨진 린지양은 이곳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토렌스 지역 거주민으로 로열라 메리마운트 대학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네, 하나의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바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운전 중 차량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 자, 알고 보니 술을 마신 뒤 운전한 DUI였던 것으로 드러나 SNS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앰버 영은 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녀를 음주운전으로 체포하고 트위터를 통해 그녀의 사고 발생 날이 결혼식 날이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러자 여성 변호인 측은 거짓말이라며 그날 입은 옷은 웨딩드레스가 아닌 선드레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바디캠 비디오를 보여주며 신부가 입는 옷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유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집행유예 중이지만 이 영상이 올라오자 온라인에는 불필요한 수치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2015년 스탠퍼드 대학까지 졸업한 뒤 백수로 고급지게 놀기만 하던 한 아들의 용돈을 줄이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 금수저 아들 이제 와서 과거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009년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뒤 수년 동안 백수를 지내며 30살이 되어서도 요트에 미인들을 양옆에 끼고 고급 사교 클럽을 다니며 살던 토마스 길버트 주니어입니다. 수천 달러의 집세에 일주일에 1,000달러 이상씩 용돈을 받아 살던 아들의 이 방탕한 생활에 아버지가 용돈을 줄이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권총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지난 2015년 발생했습니다. 2급 존속 살해죄로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될것 같던 길버트 주니어가 고급 변호사를 통해 과거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수저 아들의 이 방탕한 삶을 막으려다 아들의 총격에 사망한 아버지 토머스 길버트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 자산 규모 2억 달러가 넘는 헤지펀드를 설립하는 등 억만장자로 알려졌습니다. 네, 매년 미국인들이 오피오이드 위기 속에서 그 중독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유엔에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보고서는 오피오이드 남용이 매우 심각해 전 세계에서 이미 그 오남용 사례가 2배 이상 증가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오피오이드는 헤로인과 합법적인 진통제와 포함된 합성 마약인데요. 미국 내에서 합성 마약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 치명적인 오피오이드 오남용의 사례가 2배나 높아졌다는 유엔 보고서입니다. 자, 최근 세계 마약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약물 사망자의 약 3분의 2가량이 바로 이 오피오이드에 의해 발생했으며 세계적으로 이 추세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최대 5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오피오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이전 보고서의 추정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마약 복용자는 약 2억 7,100만 명으로 10년 만에 30%나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자, 이 가운데 7명 가운데 한 명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카고 지역에서 동부 뉴욕까지 네, 올해 들어 첫 폭염이 시작될 것 같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이 한인분들의 주의도 당부됩니다. 네, 시카고 미드웨이 국제공항이 지난 9월 1일에 첫 90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덴버 지역도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90도를 넘어섰습니다. 뉴욕의 라가디아 공항도 올해 처음 90도를 기록했는데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뉴욕과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3일 연속 90도 이상을 기록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며칠간 90도 이상이 이미 예보돼 있어 폭염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90도 중반까지 오를 예정이며 중서부 일부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처럼 폭염이 오는 주가 있는가 하면은 또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이 있습니다. 미주리주 남서부 지역은 최고 8인치의 폭우가 쏟아졌고, 또 오레곤주 등 전국 116개 지역에 우박이 섞인 폭풍이 발생했으며 오데오서부터 노키까지 심한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USK 미국 내 뉴스 전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미 전국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 곳곳에 나가 있는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해 드립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컬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컬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컬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 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전하연이라고 말하는 한인 할머니가 산타모니카에 거주한다며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보호 중인 셜먼옥스 병원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LA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정부에 1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USC 대학 산부인과 의사였던 조지 틴들이 여학생 1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불법 이민자 가정에 대한 강제 태거에 나섭니다. 이에 LA 지역만 1만 1,000명이 노숙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고금리 소액 단기 사채를 강력 규제하는 방안으로 연 130% 이상의 사채 이자율을 연간 36%로 낮추는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잇는 허드슨 리버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평균 1달러씩 또 인상됩니다. 옐로캣과 우버 차량에 대한 수수료도 신설되며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76살의 한인 남성이 뉴욕에서 부모와 길을 걷던 10살 소년의 팔을 잡아 끌며 이동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한인 할아버지지만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경찰국이 학교 안전을 위해 올 가을 학기부터 경찰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를 연결,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에 나섭니다. 회장 공백 장기화 사태를 맞은 뉴저지 한인회가 박은림 28대 회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 등 제외 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뉴욕 맨하탄 민사법원 제4지구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그레이스 박 변호사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공화당 측 후보가 없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제1IC은행이 어제 뉴저지 필리세이즈 파크 지점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진 데 이어 오늘은 뉴욕 지점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상공에 미확인 비행물체 UFO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잇따라 목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21세 미만의 담배를 포함한 전자담배 등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종교기관은 차일드 데이케어 센터 운영 시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최저임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13달러로 올라갑니다. 알라바마 귀넷 카운티 로렌스빌 한인 밀집 거주 지역에 약 10에이커 부지에 들어설 고급 은퇴촌 건설 계획에 한인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나 HMO 보험에 가입한 여러분, 어느 메디컬 그룹을 선택해야 좋은가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야 한국처럼 빠른 서울 메디컬 그룹이죠. 그럼 서울 메디컬의 초고속 리퍼 어떻게 가능할까요? 규모와 재정이 탄탄하고 소속된 의료진이 많으니까 연결이 빠른 거 아니겠어요? 지금 213-389-0077로 전화주세요. 더 많은 혜택, 서울 메디컬 그룹. 네, 저희 USK 방송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돌아와서 보험 정보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소송 전문 연세로펌
연방검사 출신, 수십 년간 소송 전문. 연세 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러한 로펌입니다. 민사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Yonsei Law Firm, an aggressive civil litigation law firm that brings you results.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 로펌이 함께합니다. 네, USK인션에 드리는 보험정보 시간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윌셔 제이팍 종합보험의 제이팍 대표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보험정보 시간 이어지다 보니까는 어떤 이 스케줄에 따라서 이 보험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난 뒤 시청자들의 문의로 인해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도난 정보, 이 도난보험하고 또 이 강도보험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또 다른 궁금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보험을 갖다 가입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보험 가입의 중요성은 알지만은 이 보험에 대한 부담금이 또 상당히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과연 보험을 이 가입해서 얼마 정도 갖다 부담해야 될지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 부담 액수를 갖다 좀 조정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보험들 일반적으로. 뭐 당연히 보험의 그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그게 네. 결국 프리미엄의 조정 액수는 보험을 가입하는 그 가입의 액수에 따라서 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제가 한번 기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90% 이상은 꼭 보험을 가입을 해야지만은 그게 제대로 보험을 가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생각 90%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네. 현재 감가상각을 한 거냐, 아니면 실적인 가격을 하느냐, 네,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원가에 기준을 두고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집보험이라면은 가재도구 가격, 처음에 샀을 때 그 가격, 원래 그 가격, 현재 구입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본인의 리테일 밸류가 아니라 원가, 원래 그 제대로 된 코스트에서 보험을 계산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모든 계산은 원가로 돌아가서 원가의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주택보험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주택보험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뿐만 아니라 렌트로 사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네. 이제 주택 경우에 소유하고 있으면 홈오너라고 가능하고 네. 만약에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렌트로 가입하시면은 렌탈 인슈런스로 해갖고 네. 그 테넌트로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아파트, 양질의 좋은 그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을 요구합니다. 아, 네. 렌탈 인슈런스 컴퍼니. 그러면 그 보험에서 산정되는 기준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재 도구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TV라든가 뭐 소파 세트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등에서. 근데 일반적인 룰로 많지는 않아요. 보통 뭐 15,000, 2만 적은 금액으로. 그리고 보험료도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근데 렌트해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뭐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쪽에 그 홈 주택을 렌트를 주신 분,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제 기관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네. 그런 쪽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결국 렌트해서 그 집을 거주할 경우에는 생긴 일이 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도난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물난리도 있을 거고 여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물난리 경우라는 건 이제 라이빌리티에 속할 수가 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려갖고 불이 났다. 그러면 전체적인 아파트라면 아파트 전체에 대한 화재 보험이 있을 거고, 네. 본인이만 갖고 있던 가재 도구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파트 전체 보험에서는 본인 가재 도구나 본인의 그 소유, 테넌트 거는 커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렌탈 보험으로 커버를 받는 거고 또 아파트 전체는 아파트 소유주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커버를 받죠. 네. 그게 구분이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지난번 시간에 자동차 뭐 도난 사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명쾌한 답이 안 나왔다는 분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네네. 네, 자동차 내 도난 사고도 주택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하셨죠. 홈오너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면은 그 보험을 커버 안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으로는 그게 커버가 안 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네. 네, 도난 보험. 그러나 자동차 안에 부착돼 있는 라디오라든가 혹은 뭐
뭐 에어컨이라든가 원래 차에 이니셜리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있었던 물건이라면 커버가 됩니다. 아. 그런데 나중에 차를 구입하고 온 다음에 본인이 뭐 액세서리를 꼈다든가 네. 새로 구입해서 넣었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거는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자동차 내에서 이 발레바퀴를 맡기다가 보니까 네. 뭐 선글라스를 없애졌다, 명품 선글라스 없애졌다 이런 한인 분들 상당수가 많거든요. 중요한 얘기죠, 사실. 그런데 네. 그럴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혜택은 방법은 없습니까? 그 경우는 보상을 받기는 좀 힘들죠. 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거는 발레 파킹하는 사람들이 그런 네. 하는 회사들이 회사 라이빌리티 보험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발레 파킹하는 분들이 보면 사인을 붙여놨을 겁니다. 네. 이 안에 있는 뭐 기준품은 네. 갖고 가십시오. 저희들은 책임 안 집니다 하는 포스트 사인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보통 바쁘다 보면 그냥 키를 주고 말잖아요. 네. 나중에 알고 보면은 결국 그걸 커버 못한다는 사인이 분명히 어딘가 있습니다. 또 그게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발레 파킹 회사가 라이빌리티 상해보험을 갖고 있다면 크레임은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경우에는 커버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신경을 미리 쓰셔갖고 뭐 선글라스고 뭐고 기정품은 챙기는 게 좋습니다. 사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작은 것 하나라도 분실할 경우에 속상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절도, 도난 이런 사건들이 큰 물건도 큰 물건이지만은 자기가 소중했던 걸 잃어버릴 때 더 큰 마음이 상하지 않는가 싶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위셔 제이파 종합보험의 제이파 대표님과 함께 보험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네, 저희 USKM 방송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면 보다 빠르고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제보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보내드린 USKM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